자, 강훈태 광주시장, 이용섭 의원 전부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나가겠다. 뭐, 그리고 이제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하겠다. 사퇴를 했죠. 아직 받아준 건 아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사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고, 이건 악수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도 여기서 한몫하셨죠? 거들었죠? 저도 그 전라남도 또 호남을 그래도 상징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인데, 광주에서는 시민들에게 후보인 당사자들도 지도부에서도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연휴 한밤중에 전략 공천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뒤통수를 맞고 사실 저도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도 세월호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는가 하고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이나 강훈태 의원이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도부를 향해서 최소한 광주 시민들의, 호남인들의, 국민들의 배신감에 대해서 좀 달래주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안철수는 DJ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혹시 DJ 정부 때나 그 이전에 민주당 때 혹시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를 이렇게 전략공천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네.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요식 절차는 그렇죠. 거쳤죠. 네.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두 대표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을 거쳤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도 계속 경선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조금 더 설명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또 저도 그랬습니다. 지도부에 네. 만약에 그러한 설이 돌려오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만약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하면은 저에게라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네. 하는 얘기는 해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만 네. 이제 우리 지도부가 나서서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도 지금 각 시도에서 공천 싸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선당후사, 당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할 때다. 그리고 6.4 지방선거라는 또이 세월호, 이 슬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최고위원은 안산시장도 전략공천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목 놓아 진짜 외치면서 이 지역만은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지역은 그냥 무공천으로 좀 선정해 달라.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도 그 진도 현장에서 네. 안산 시민들과 안산 공무원들과 함께 내려와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김철민 안산시장을 보고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 참 네. 훌륭하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러한 슬픔 속에서 있는 모두 구조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무리하게 전략공천을 전략공천을 했는지 그건 이해할 수 전혀 없어요. 다른 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좀 안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둘다 무공천을 선언한다든가 뭐좀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천 싸움하고 글쎄요, 뭐 경선하고 이렇게. 정당이니까 네.
또 우리가 법적으로나 네. 당론으로 공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용한 절차를 거치는 건 괜찮죠. 네. 그렇지만은 갑자기 전략공천을 하필이면 광주하고 안산만 하기 때문에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네.